2021년 고위 모의고사 3월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빈칸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쪽에 이제 빈칸이 뚫렸는데 먼저 이 단락에 있어서 좀 단락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메인을 던졌어. 근데 메인이란 것이 너희들이 알아야 돼. 굉장히 제너럴한 이야기야. 제너럴한 이야기만 가지고 아 도대체 이 길이 뭔지 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아래쪽에 이제 구체적 진술을 이제 쭉 드러내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텐데, 자,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조금 기존하고 다르게 이 빈칸에 뚫려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진술 안에 어떤 한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메인에 뚫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다들 추론은 이런 메인과 관련해서 추론을 해서 찾아낸다는 것. 알겠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 만일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영어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막 자꾸 막 비법 찾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비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단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단락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지, 그거를 이제 너희가 분석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사실 수능 문제 모든 유형이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 아주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인 것에 너희가 집중을 하면 그런 수능 실력도 향상된다는 거 알면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회사들이야. 관계대명사네. 어떤 회사니?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뭐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상품을 어떤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are forced, 강요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board, 이사진들과 투자자들에 의해서 바로 투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거지. 해놓고 뒤에 and 병렬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병렬 처리지. to reconsider, 그 다음에 to collect, 이렇게 이제 병렬 처리가 된 거지. 자, 그러니까 뭐하라고 강요를 받느냐? 그들의 근원적인 어떤 동기를 다시 고려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근원적 동기를 제거하도록 강요를 받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도록, 가능한 한 누구로부터? 바로 고객으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거야. 자, 굉장히 제너럴한 이야기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인데,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는 그냥 물건만 판매해가지고 수익만 내면 될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근원적인 동기를 제고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근원적인 동기가 뭐니? 바로 수익 내는 거지. 수익 내는 거. 야,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다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뭐야? 고객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가능하도록 이제 수집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라. 바로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얘기에 있어서 너무 제너럴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다. 바로 슈퍼마켓 딱 나오네. 슈퍼마켓은 더 이상 모든 그들의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They are produce. 이건 농산물이지. 그들의 농산물과 제조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모든 그들의 돈을 벌지는 않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슈퍼마켓은 이런 농산물이나 제조물품 이런 거를 팔아서 돈을 벌 것 같는데 그게 아니래. 그지?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겠지. 벌써 그러면 느낌이 오지. 뭘 통해 가지고 벌겠니? 아마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뭐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니? 자, 그래서 they give you, 그들은 당신들에게 loyalty card. 자, loyalty card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뭐 단골 고객 카드, 그지? 뭐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뭐 고객 우대 카드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얘를 갈로 쳐버리면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 그들은 당신의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제 고객 우대 카드를 주는 거야. 막 이거 할인을 해줍니다. 막 이러면서 주면. 그럼 막 고객들 아무 생각도 없이 아 좋다 이러면서 나는 우대 고객이야 이러는데, 걔들이 뭐 하려고 준다고? 바로 당신의 구매 행동을 추적하려고 이걸 준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문장 넣기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고객분의 카드를 주고 나서 슈퍼마켓은 바로 이 구매 행동을 판매합니다. 아,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를 한다는 거네. 누구에게? Marketing Analytic Companies. 마케팅 분석 회사에게 판매를 한대. 아, 그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낸다는 얘기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마케팅 분석 회사는 어떤 기계학습 절차를 수행합니다. 아, 자, 이거는 분석음은 뭐 하면서 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쪼개면서 기계학습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데이터를 리셀, 다시 판매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상품 제조업자들에게 뭐로써? 마케팅 통찰력으로써. 그러니까 마케팅의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정보로서 상품 제조회사에게 다시 판매한다는 거야. 자, 느낌이 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정리를 하면 마케팅 분석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소매회사들로부터 슈퍼마켓과 같은 그런 소매회사들로부터 그 고객 구매 행동에 대한 자료를 받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기계학습 절차를 수행한다. 이게 뭐니? 바로 빅데이터 작업 수행한다는 거지. 뭐 하면서? 데이터를 쪼개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고객들의 구매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런 자료를. 그러면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빅데이터 자료를 어떻게 한다? 바로 그 빅데이터 자료, 행동 데이터를 다시 제조업자에게 판매한대. 응? 마케팅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정보라고. 그렇잖아. 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뭐 이런 날에는 이런 물건이 잘 팔리고 이런 데이터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제조회사는 뭐 하겠니?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그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상품을 이제 뭐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시기를 조율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데이터와 바로 기계학습이 바로 이게 뭐 빅데이터 그 학습이지, 그 과정이지, 그 기계학습이 바로 가치 있는 통화가 될 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치 있는 통화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돈이 되는 정보가 될 때, 그때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경향은 뭐 하는 것입니까? To maximize. 그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능력이겠니? 바로 conduct surveillance. 감시를 수행하는 능력. 뭐에 대해서? 그 자신의 고객에 대해서 감시를 수행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래. 자, 이유가 들어가지. 왜냐하면 고객들, 그들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고객들의 행동 패턴 분석, 고객들을 감시함에 의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뭐 한다? 계속 감시한다는 거야, 고객들. 그치? 그 감시하는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거. 막 그대로 빅 브라더의 시대가 진짜 도래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조지 오웰이 썼던 1984에서 나왔던 그런 빅 브라더의 시대, 거의 꿈과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완전히 현실이 돼버린 거지.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 자, 어쨌든 이게 아주 나름대로 통찰력 있는 글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내용은 너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회사들이 이제 그 고객들의 구매 행동을 딱 감시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어낸대. 그치? 그럼 그 자료를 마케팅 분석회사에다 판매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화해서 그 빅데이터화된 재료를 다시 제조회사한테 만들어낸대. 그럼 또 그 제조회사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객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가지고 가치가 창출되다 보니까 어떻다? 모든 회사들의 경향이 이제 고객 행동을 감시하는 그런 능력을 강화한다. 왜? 고객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사실 이 변형 문제로 또 다른 빈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빈칸이 선생님 메인이라고 표시했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와 기계의 학습 과정이 가치 있는 통화가 될 때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then 이 부분 있지? 왜냐하면 이 this purchasing
behavior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문장 넣기로 충분히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아니면 반대로 이 위에 문장 있지. They give you loyalty cards. 바로 이 부분 있지. 이 문장을 따로 빼놓고 문장 넣기에 들어가기도 종종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위에 문장이 되든 아니면 this purchasing 이 문장이 되든 문장 넣기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휘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거. 뭐 별로 어렵지는 않지. 이 부분은 만일 나온다 하더라도. 그치? 그래. 뭐 어쨌든 또 다른 빈칸 아니면 이렇게 문장 넣기 거기에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주제는 너희가 충분히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